정두원 세무장 우리 당원협의 위원장이죠. 정두원은 지금 19번 방송 채널 19 조선 TV 방송에서 이것이 정치다. 거기 김기정 아나운서와 사회를 보내는 분이에요. 정두원 전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이것도 이분의 인터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한국아련연습단 주최 2016 서대문구 어르신 전문의식 대공연 및 시민노래자랑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어르신분들께도 인사 말씀드립니다. 한국아련연습단이 2013년도에 참관하여 친절봉사를 하는 나는 성기고 정치를 칭찬하게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경영식운동회사를 주최하는 노인 공개문화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와 가족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방의 지역으로 어르신들을 극진하게 공경하는 예의범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경쟁치료의 분양성이 위기와 해체가 지경에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우리를 공경하는 마음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삶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지키고 이어갈 빛나는 전통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행복한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름다운 잔치를 열어주신 이준상 대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 우리 노부의 힘찬 경례의 말씀을 보내줍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마치신 어르신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편안한 노부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장님 김호진 서대문구 의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셨고 또 새누리당 정두원 전 국회의원님께서 당의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또 그분은 아니시지만 누가 박수 보냈습니다. 두 분한테.